또 너는 내 운명이 전도연 씨에게 두 번째로 많은 상을 가져다 준 작품이라고 그래요. 아. 네. 이 작품으로만 7번의 여우주연상을. 근데 지금 봐도 재밌어요, 이 영화는. 제 영화들은 좀 시간이 흘러서 봐도 다 괜찮아요. 아, 그러니까요. 이게 점수도 그렇고. 이름은 어떤 곳이에요? 이름이 어떤 곳이냐고요? 사방 보내고! 새끼까지 보내고! 뭘 잡수라! 무려 9개의 여우주연상. 이제 칸에서까지. 네. Le award goes to Le prix revient à Dong Yeo-jong pour Secret Sunshine de Lee Chang-dong. 이게 대한민국 최초 여우주연상 수상이에요. 그죠? 네. 지금은 이제 윤여정 선생님도 계시고 뭐 봉준호 감독님, BTS까지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큰 상을 받는 일이 좀 있지만 뭐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말로만 들었지 칸은 좀 생소하지 않았습니까? 네, 저 해외 영화제가 처음이어서 네. 이제 알랭 드롱이 네. 시상하면서 손등에 키스를 네. 사실 세계적인 이런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을 한다.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봐왔던 세계적인 그런 스타와 한 자리에서 이거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렇죠.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. 저도 좀 신기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상인지도 몰랐었어요. 어마어마하죠. 예, 근데 몰랐던 게 용감했던 것 같아요. 알고 갔으면은 엄청 떨었을 텐데 너무 모르고 가서 좀 용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떨리지 네. 않으셨어요? 그때 당시는 사실은 다 끝나고 나서 좀 떨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정작 그 뭐 시상식장 가고 그리고 상을 받을 때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뭘 어땠는지 잘 기억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엄청 떨렸는데 그게 그냥 떨린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지금 그 좀 궁금한데 그런 거 상 받으신 건 어디에다 이렇게 좀 놓으셨어요? 집에 있어요. 아 있어요 다? 네, 네. 가끔 좀 보십니까? 이렇게 좀 상도 좀 닦기도 하고 아니 그렇지 안 닦아요? 주말에 이렇게 좀 닦으면서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. 네 그래요. 네. 아니 그 저 칸에서 돌아올 때 이제 공항에 어머니가 네. 마중을 나오셔가지고 아니 그 저는 몰랐었어요. 그리고 공항에 나갔는데 정말 기자분들이 뭐 엄청났죠.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엄마가 달려 나오셨잖아요. 프라이데이